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라우드 펑션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는 코리아, 그죠?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둔 거죠. 이걸 그대로 쓸 겁니다. 쓰고 저기는 지금 현재 팀 주피터 코디드 코리아로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헬로 게시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 있고 이걸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는 이걸 지워버릴 거예요. 터미널 들어오셔서 현재 비주얼 지금 OP가 있는 코드 디렉토리예요. 현재 디렉토리 자체가. 그래서 지금 OP 디렉토리죠. 여기서 단계별로 한번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OP로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이름으로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은 어디냐니까 구글 클라우드 퀵 스타트 using the gcloud command line tool 이 페이지부터 먼저 볼 거예요. 이 페이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콘솔 보고 밑에 있는 것 쭉쭉쭉쭉 하나씩 이렇게 해서 대여섯 개 정도 에피소드로서 클라우드 펑션을 정리를 할 겁니다. 먼저 이 페이지를 찾아오는 것은 간단해요. 클라우드 펑션의 다큐멘테이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글에다 클라우드 펑션즈 다큐멘테이션 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리소스 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리소스 페이지가 이 페이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리소스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쓰고 있는 코리아 요거 있죠? 이 페이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링은 제가 이너블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 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에 이너블 API 이것도 제가 해뒀으니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인스톨 앤 이니셜라이즈 클라우드 SDK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죠? Install and Initialize 해놨는데 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하셨으면은 Cloud SDK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경우는 맥이에요. 그래서 맥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폴더 제 경우에는 여기 OP 폴더에 들어왔어요. 디렉토리에 들어왔어요. OP 디렉토리에다가 요걸 다운로드를 한 것을 풀었어요. 풀어놨죠. 풀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바로 요 명령어 그죠? dot cloud 뭐 구글 클라우드 SDK install sh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어떤 거냐니까 제가 요겁니다. 지금 구글 클라우드 SDK 보이죠? 여기에서 dot install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뭐 쭉쭉쭉쭉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실행하거나 아니면 bin에 있는 걸 뭐 실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풀어놓은 폴더는 여기에요. OP 내에 구글 클라우드 SDK.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손발 맞춰서 개발 진행해 나가는데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init을 해줘야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빈 init. 그죠? init하고 잊어먹지 말고 터미널 한번 닫았다가 새로 터미널을 열면은 그 다음부터는 gcloud라고 하는 커맨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gcloud라고 하는 커맨드를 써서 쓸 수가 있게 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하면 돼요. 업데이트하고 베타 설치하고 업데이트는 할 필요 없죠. 지금 설치했으니까 단지 이제 클라우드 컴포넌트 인스톨 베타 요거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클라우드 펑션들 관련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막 설치를 안 하시면은 그게 알아서 설치하라고 얘기해 주고 자기가 알아서 또 설치를 해요. 그래서 node.js 셋업 가이드되어 있는데 디벨로먼트 인과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Node.js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글 클라우드 펑션은 Node.js만 지원하고 있어요. 아마존하고 달라요. 아마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Node.js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Node.js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난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참조할 것은 딱히 없을 겁니다. 건너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git clone에서 이걸 sample Node.js docs 샘플 뭐 이렇게 됐잖아요. .git 요것을 클론합니다. 이 클론하게 되면은 페이지가 여기 보면은 node.js docs 샘플 돼 있잖아요. 요 샘플들이 보면은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펑션 파트입니다. 그죠? 펑션에서 백그라운드, CI/CD, 컨셉, 데이터 스토어, 뭐 에러 리포팅 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볼게 헬로 월드.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죠? 요걸 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다른 것들, 뭐 HTTP나 이런 것들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우리 구글 클라우드 시리즈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요 클론하시고, 클론하면 방금 그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그 디렉토리로 바꿔가요. 그죠? 그 디렉토리로 옮겨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샘플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코드 내용은 있는 이 페이지예요. 요게 샘플 페이지입니다. 지금 index.js, Hello World의 index.js 이 페이지를 열은 거예요. 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export hello get request response. 그리고 이것도 request response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express node.js의 express 필이 나고 그리고 좀 구닥다리 느낌이 좀 나죠. 아쉽게도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어떤 것들이 지금 최신의 노드 관련되는 최신 동향보다는 좀 시간이 지난 1, 2년 인터벌을 두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걸 이용할게. 콜백들도 자주 쓰게 될 거고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 팝서 이런 것도 할 텐데 이러한 것들, 펑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이벤트 있고 콜백 있고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들이지만은 왠지 조금 좀 그 예전 기술 같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예전 기술 같은 느낌이 좀 주고 있죠.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페이지 hello get 요걸 할 거예요. 익스포트 시키고 있고 익스포트를 시켜줘야지 구글 클라우드 펑션들이 요걸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작성을 지금 현재는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구글에서.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았지만 이걸 우리가 작성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해서 이걸 디플로이 합니다. 디플로이 하는 방식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다 올리는 거예요. 실은 구글에서 가져와서 올리는 거지만 우리가 작성해서 올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하는 거는 구글 클라우드 G클라우드 베타 펑션 다음에 디플로이예요. Hello get. Hello get을 뭐예요? 그래서 디플로이하고 다음에 트리거 HTTP 됐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트리거는 방아쇠잖아요. 그러니까 요 펑션을 돌리는 이벤트가 HTTP 이벤트란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현재 이 펑션을 구글 클라우드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고 클라우드 펑션에 올리고 요 펑션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HTTP로서 트리거되고 HTTP로 트리거된다는 말은 웹 어드레스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웹 어드레스를 받아서 접속하게 되면 이 펑션이 실행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나중에 OpenAI 플랫폼 코딩할 때 그림을 볼까요? OpenAI 플랫폼 코딩을 보면은 이건 아니고 제가 창을 다 닫았나 보네요. 아 여기 있군요. OpenAPC 플랫폼의 코딩에서 강의 보도 보면은 요 GSL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GSL이라고 하는 펑션들이 얘들도 다 펑션들입니다. 지금 순서를 앞에다 이렇게 뒀을 뿐이지 실은 얘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펑션 그룹에 어떻게 집어넣는지 나중에 볼 겁니다. 어쨌거나 얘를 불러들이는 방법은 뭐냐니까 앨리스가 HTTP로 여기에 연기를 접속을 하면은 얘가 구동이 되는 거예요. 앨리스의 GSL 홈페이지 앱이죠. 앱. 우리가 알고 있는 앱.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와일렛이죠. 그 와일렛이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 와일렛을 구동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웹 앱으로 할 거예요. 웹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인스톨하는 방식이 아니라 웹페이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걸 불러오는 방식은 앨리스가 접속을 하는 거고 이걸 접속을 하면 이 펑션이 구동이 될 거고 이 펑션이 구동이 되는 트리거가 바로 접속 그 자체라는 거예요. HTTP.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describe gcloud beta function describe hello get 이 말은 이게 뭐냐니까 트리거가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트리거가 뭔지 보니까 HTTPS 트리거는 요거다. 주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주소를 우리가 커맨드 클릭하게 되면 보다시피 이렇게 Hello World 하고
US Central Korea 뭐20370 Cloud Function .net의 Hello Get 펑션이 구동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 혹시라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헷갈릴 건 따로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gcloud beta function describe hello get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명령어죠, 그죠? 그죠? 요걸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트리거가 뭔지 이렇게 딱 보여져요. 이게 트리거입니다. HTTP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펑션이 구동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펑션들이 다 HTTP로 접속했을 때 구동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트리거들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지설, 그죠? 지설은 이런 식으로 구동할 겁니다. HTTP 개수랑.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건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G클라우드 어디서부터냐 하니까 4번 항부터 하시면 됩니다. Install and Initialize the Cloud SDK. 그죠? 그리고 접속할 주소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뒀던 코리아 얘기입니다. 그죠? 클라우드 방식. 그러면은 방금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은 Hello Get이라고 해서 US Central 트리거는 HTTP 트리거. 접속이 하면은 접속하면 이게 동작한단 말이죠. 메모리가 듣고 그다음에 execution 펑션이 hello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고 이 펑션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어디가 있나요? 다시 여기 hello 이게 있네요. 연습입니다. hello get. 그죠? 얘는 이렇게 트리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hello http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hello background도 있고 또 hello pops도 있고 GC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트리거가 약간씩 달라요. 그 약간씩 다른 트리거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트리거 메커니즘이 우리의 오픈에시 플랫폼 그죠? 어디 갔나요?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 여기서 각각의 펑션들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일단 HTTP 트리거는 지설 실제 사용자들, 사람, 사물, 개념이 각자의 유저 인터페이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전자지갑, 왈렛이 되는 거고, 그죠? 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홈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트리거, 동작시키는 메커니즘으로 HTTP 트리거를 이용한다는 거.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